네? 사진 하나만 찍을 수 있어요? 저랑요? 예. 왜요? 밑에 있는 사람하고 보내. 네? 네? 한 번만 찍을 수 있어요? 카메라 보시면 영화 보고 영화 보는 걸로 영화 봤나? 영화 봤나 영화? 그걸 영화 봤지? 아 제발요 나 살려주세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 여행을 편도로 가서 언제 돌아올지는 몰라요. 근데 일단 일주일로 여행 계획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주도를 왜 가게 됐냐면요, 제가 원래 제주도 2021년 제주여행 홍보대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촉장을 받았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홍보영상 제작 공식 유튜브 크리에이터로도 위촉이 되었어요. 협회장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위촉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캠핑카를 빌려서 여행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원래 15박 16일을 캠핑카 여행으로 했었었는데, 그때도 너무 좋았고 언제 어디서든 이제 운전해서 갈 수 있고, 제주도에는 무료로 차박을 할 수 있는 관광지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알아보니까 캠핑카 렌탈을 할 수 있는 곳이 진짜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이것저것 서칭을 해가지고 제가 제주도에서 캠핑카 렌탈을 할 수 있는 곳을 겨우겨우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영상에서 제가 제 어떤 캠핑카를 빌렸는지, 그리고 내부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고, 옛날 캠핑카는 제가 오페라 캠핑카를 빌렸었거든요. 근데 그거랑 조금 크기랑 인승이 탄 거랑 내부 모습은 좀 약간 비슷한데, 이거는 스타렉스 2층 일반 캠핑카라고 합니다. 가격은 3박 4일을 캠핑카를 대여를 했고, 금액은 50만원. 현금 입금하면은 6만원 상당의 캠핑 장비를 또 그냥 주신다고 합니다. 뭐 의자라든지 이런 것도 따로 안 사도 되는? 그리고 제가 캠핑카 여행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차 렌탈이랑 호텔을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이 호텔이라든지 숙박이 되게 비싼 시즌이잖아요. 근데 또 저는 혼자 가는데 2인 1실 요금을 또 내야 되니까 아까우니까, 그래서 저는 캠핑카 여행을 선택했고, 이 캠핑장 사장님께서 무료로 차박할 수 있는 곳을 또 정리해서 주셨거든요. 근데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막 해안가 근처에도 있고, 그리고 제가 캠핑카 여행을 한 번도 안 해봤으면은 이번 여행을 도전하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또 캠핑카를 또 몰아봤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그래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서 캠핑카 여행이 어땠는지, 그런 장점 단점도 어차피 제가 내돈내산이라서 과감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운전은 어떻게 어떤 걸 조심을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들 다 정리해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광지 위주로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 그 관광지에서 최대한 근처 맛집 카페로 가서 괜찮으니까 엮어서 소개해드릴 수도 있고, 혹은 거기가 생각보다 맛은 그냥 평범했으면 여기 말고 다른 곳을 가시라, 이렇게 또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여행을 하루에 그냥 관광지 한 개로만 정해가지고 그 관광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최대한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최대한 거기 있는 거 다 보여드리고 영상 라이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갈 건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10일에는 건강과 성박물관을 가보려고 하는데, 여기가 되게 잘 돼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좀 제가 꼼꼼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고흐의 정원이라고, 여기가 되게 이제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되게 많고, 제주도 요즘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왔을 때 관광지는 어디 가지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추천을 많이 하는 곳이 이 고흐의 정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내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비가 왔다, 여행지 왔는데 비가 왔다, 나 이 하루가 너무 아깝다 하는 분들한테 이제 추천을 많이 받는 여행지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고흐의 정원을 가가지고 어떤 이제 볼거리가 있는지 좀 한 번씩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제주 조각공원을 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포토존이 되게 많대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스팟이 이쁜 곳이 많아가지고 여기 제주 조각공원에서는 약간 좀 인생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팁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되게 가성비가 좋은 식당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 식당 보여드릴 텐데 여기가 뷔페예요. 여러분들 뷔페 가면은 최대 몇 접시 드세요? 그리고 그 혼밥 레벨 있죠? 혼밥 레벨이 7단계가 뷔페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뷔페를 혼밥을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제 계획상으로는 한라산을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한라산을 가려고 했었는데 한라산을 가려고 비행기표만 예약을 하면은 결항이 됐었어요. 날씨가 안 좋다고. 근데 이번에는 좀 그래서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는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 지금부터는 준비물을 좀 챙겨봅시다. 짐을 좀 싸봅시다. 뒤에 위촉장 모임. 제가 2021년 제주 여행 홍보대사로 되었고 그리고 요번에 이거는 뭐냐면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홍보영상 제작 공식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꼭 두꺼운 점퍼 챙기세요. 아시겠지만 날씨가 거의 베트남 1월 수준이라 그니까요. 저 어제 저도 그 양양이랑 가평 쪽을 다녀왔는데 아니 더울 줄 알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 두꺼운 장바는 무조건 챙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선크림 먼저 넣을게요. 선크림 먼저 넣었습니다. 이거 수면팩, 마스크팩 챙기고 마스크, 그리고 이거는 클렌징. 이게 이렇게 간편하게 클렌징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씩 이렇게 떼서 쓰면 되는 건데 1, 2, 3, 4, 5, 6, 7, 7개 보니까 캐리어를 큰 거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신발도 가져왔습니다. 신발부터 넣으니까 캐리어가 꽉 찼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아, 그리고 제가 또 뭐 챙길 거냐면 짠, 이게 언니 방에 있어가지고 제가 몰래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한테 실질적으로 이건 필요 있었고 이건 필요 없었다 이런 것도 좀 찍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